네, 반갑습니다. 다람입니다. 눈이 여주에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왔어요. 한 50cm가 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 그리고 눈도 많이 오고 한파가 꽤 무서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난방비 관심 많으시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최저 비용으로 최대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제가 전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효과가 있겠어? 한번 해보세요. 몇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상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함께 가시죠. 자, 다람이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뭡니까? 수도예요. 그렇죠. 정확히는 외부 수전이라 그래요. 이놈이 항상 말썽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동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새는 동파 방지라고 해서 요 외부에 이렇게 요거 열어놓으면 저희 열어놨잖아요, 그죠? 열어놓으면 이렇게 동파가 안 돼요. 물이 쫙 빠지고. 근데 이걸 열어놨음에도 동파를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제가 이걸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작년에 이걸 또 터트려 먹은 분이 계셔. 왜냐면 이게 터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그분의 사연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겁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동파 방지 수전을 열어놓고 다 했는데 이분은 왜 동파가 됐을까요, 수전이? 다그당님 아세요? 뭐냐면 이걸 연결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원에 이런 닐 호스 많이 쓰시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밑으로 100%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PT병에다가 위에다가 그 뚜껑 닫아놓고 이렇게 구멍 뚫으면 물 셉니까, 안 셉니까? 잘 안 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동전 뒤에 이걸 열어줄 때 있잖아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나 이런 것들 다 빼주셔야 돼요. 이것도 살짝 열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보세요. 살짝 열어놨었잖아요. 그죠? 그래야 나중에 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이 호스, 리를 호스 빼기 귀찮으니까 그냥 연결해 두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때문에 동파가 생기는 경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도 이런 거 다 빼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리를 호스를 수도에서 빼놨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건 있죠, 건. 요걸 또 그냥 연결해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당연히? 그죠? 물 꽉 들어있죠? 물은 얼면 어떻게 됩니까? 얼면요? 얼어있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왜냐면 물은 얼면 팽창이에요. 아. 그쵸? 얼음 되면 약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나중에? 얘를 터트려봐요, 얘를. 얘가 터져요. 호수는 잘 안 터져요, 얘가 터져요. 그래서 이거 보통 보면 뭐 비싼 거는 만 몇천 원씩 해요. 싼 거는 2, 3천 원씩 하지만. 근데 이걸 1년에 한두 개씩 날려먹는 분들 꼭 계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뜨끔하신 분 계실 거예요. 요거 분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안에서 물이 팽창을 하더라도 호수는 버텨요. 호수는 버티는데 얘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얘도 꼭 빼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명심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동전 수도 열시고 이 안에 연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이 다 체크하셔야 되고 요 앞에도 물 살짝 틀어놓은 상태로 레버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릴 호수 연결했을 때 맨 앞에 분무기 요거는 빼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때문에 이거 깨지고 이거 날아가면 여러분들 1년에 그냥 돈 100만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이 수전 얼어서 터지면요 나중에 장비 와서 땅 파서 인부 불러갖고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기본 100만원씩 달라 그래요, 여러분들. 작년에도 80만원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100만원씩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분리해 놓는 거 꼭 명심하세요. 어? 우리 집은 이거 꼽아놨었는데 안 터졌는데 운이 좋았던 겁니다. 어디 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기포가. 근데 이걸 꼽아놓고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터진 분들이 많아요. 어? 나는 옛날하고 똑같이 썼는데 왜 올해는 터졌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오신 분이 이거 빼놔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동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에 릴 호스 사용하시는 분들 오늘 꿀팁 제가 전수해 드렸으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릴 건도 꼭 분리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꿀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 장소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더 진짜 좋은 꿀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골에서는 난방비 엄청 나오잖아요. 전원주택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하면 아마 여러분들 난방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훨씬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 어떤 꿀팁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달그당네 현관입니다. 보통, 그죠? 근데 현관이 보통 이런 철문이에요. 그리고 프레임 자체가 철 프레임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취약합니까, 이거? 열기에 취약해요. 철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찬 기운이 철을 타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열기가 굉장히 일어나요. 근데 지금 저희가 샤시나 이런 것들은 다 PVC로 돼 있잖아요, 요새. 철로 된 거 안 쓰잖아요. 근데 이런 철문, 이 현관문은 철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안전이나 보안, 뭐 방화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여기가 열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시골집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이렇게 열면 안에 중문이 있죠? 그죠? 중문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덜한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도 그렇고 다 중문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일부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중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 철문이 밖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서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냥 신발 벗고 거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밖에 영하 한 22도까지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외부 온도가 22도일 때
이쪽이 한 영상 7도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 실내 온도는 24도였어요. 그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7도라는 온도를 한번 걸러서 24도랑 만나잖아요. 근데 이런 중문이 없는 구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영하 22도라는 온도하고 실내 24도하고 온도가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죠. 여기 중간에 한번 이 버퍼 걸러주는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이 철문에 있는 냉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자, 원인까지는 알았어. 문제도 알았어. 그럼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면 문 앞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공간이 있어요. 아니면 문이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있어. 붙일 수 있거나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이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오래 있다 보면 시골집 같은데 못 쓰는 이불들 같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천 같은 거 아무것도 괜찮아요. 천. 그러면 아니면 여기 왜 논에 밭에 쓰는 부직포 있죠. 부직포 약간 도톰한 부직포들이 있어요. 그 겨울에 덮어놓는 거.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를 자 보세요. 저희 이제 요거 진순이 이불이거든요. 진순이 이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로만. 자 보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외부에 프레임이 있죠. 그러면 이 프레임이 보세요. 이 프레임에다 고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반반씩 겹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만 하면 되긴 되죠. 근데 어때요? 들고 나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넓으면 반을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좀 작은 거 있잖아. 다이소 가서 좀 5,000원짜리 이런 거 작은 걸 사신 다음에 이렇게 반반씩만 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로 이렇게 열고 나가기가 좋잖아요. 그죠? 반반 걸쳐놓고 이렇게 반반 여기 반 걸쳐놓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반 걸쳐놓고 그러면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좋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역할을 해주면 여기가 중문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닿는 열기나 이런 냉기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와서 바람이 차단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 철을 엄청나게 차갑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많이 또 바람 불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똑딱이 같은 걸로 좀 연결해갖고 해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성 제품 중에 출입문용 그 방풍지라고 팔아요. 출입문용.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이런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벽에 있죠. 여기 문 벽에 바짝 해서 붙여서 이불을 설치하셔도 돼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치하셔도 돼요. 직접적으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설치를 해도 여러분들 확실히 오, 좀 집이 따뜻해졌는데 라고 느낄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두 번째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골집에 어머니나 어떤 할머니분들 혼자 계신데 있으면 거의 대부분 중문이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꿀팁을 배워보러 가시죠. 네, 세 번째 꿀팁 장소입니다. 창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뽁뽁이 생각나시겠죠? 근데 일반적인 뽁뽁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총 한 두 가지 이상의 꿀팁을 드릴 거예요. 뽁뽁이를 붙일 때 여러분들 대부분 어디다 붙이세요? 방 안에다 붙여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다가 붙일 수 없어. 빌라야. 빌라 한 3층 살아. 그러면 안에다 붙일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안에다 붙여도 창문이 보통 이중창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더 바깥에 있는 쪽에다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바깥쪽에. 네, 그게 좋습니다. 냉기가 안쪽으로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맨 안쪽에 붙이면 맨 안쪽에 붙어있는 데하고 그 사이에서 결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바깥쪽에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바깥쪽에다 붙이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깥쪽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 당연한 말을 무슨 꿀팁이냐고 전달하냐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꿀팁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뽁뽁이 같은 거 많이 구입하시는데 어떠세요 이거? 색깔이 처음 보시죠?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잠을 자는 안방이거든요. 근데 보통 안방에서 잠잘 때 어떻습니까? 햇빛 들어올까 봐 안 맞거든 다 치고 주무시죠. 그죠? 근데 그래도 스멀스멀 새어 들어와. 그럴 때 요 다이소에 가면 팝니다. 요 검정색 뽁뽁이를 팔아요. 검정색 뽁뽁이를. 그러면 요 검정색 뽁뽁이를 요 밖에다 시공을 하시면 커튼이 못 막아주는 빛까지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안에서 이렇게 암막커튼을 치고 주무시는 분들 또는 암막커튼이 필요해서 커튼을 항상 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집안에서도 창문이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근데 그럴 때 요 다이소에 검정색 뽁뽁이를 팝니다. 여러분들 요거 3,000원인가 그렇거든요. 요 검정색 뽁뽁이를 붙이시면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차단이 되니까 요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과연 밖에 붙인 암막 뽁뽁이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암막이 쳐 있잖아요. 자, 불 꺼볼게요. 굉장히 어둡죠? 이 정도 어둡기입니다. 오줌으로는 근데 밝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워낙 카메라가 밝은 카메라서. 근데 자, 차이는 느껴지시죠? 그죠? 차이는 이 카메라가 밝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두워진 거예요, 엄청. 껌껌한 겁니다. 근데 어두워졌죠? 그럼 자, 저 암막 커튼을 걷고도 이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꺼보겠습니다. 과연 아까랑 비교해보세요. 어때요? 그죠? 밖에 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 밖에서 저랑 작업하셨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괜찮죠?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암막 커튼이 좀 아니면 커튼이 좀 미흡했던 분들은 저거 붙이면 거의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집은 창호 쪽이 너무 춥다. 막 정말로 막 창호도 옛날 거라 얇고 좀 프레임도 옛날식이고 막 춥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뽁뽁이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뽁뽁이를 붙이시기보다 비닐 있잖아요, 비닐. 저희 시공하실 때 보셨다, 하우스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비닐 같은 걸 또 팔아요. 그 방풍용 비닐이라고 팝니다, 인터넷에. 아파트에 사용하는 것들은 아예 기성품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창틀 바람막이라고 나와요. 아예 창틀에 붙이게끔 되는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재단해서 파는데 그건 좀 가격대가 좀 비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외부에 저희처럼 아무도 안 보는 곳이니까 이런 데는 그냥 양면 테이프 본인이 붙이시고 그냥 비닐 싼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한 장 딱 붙이시면 됩니다. 외부에다 딱 붙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가격 해봐야 전체 필름 사갖고 해봐야 몇천 원도 안 하거든요. 양면 테이프까지 해서 그리고 그건 또 두고두고 쓰시면 되니까 그리고 비닐 같은 거는 외부에 한번 붙여놓으면 거의 뭐 평생 동안 쓸 수 있어요. 특히나 환기해야 되는 장소들 있잖아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 그런 곳을 빼놓고 나머지들은 외부에다 그냥 붙여놓고 두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평생에서 단열이 되고 어떤 이런 샤시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되거나 옛날 알루미늄 샤시에서 바람이 다 들어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열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시공은 외부에다 하시고 그리고 뽁뽁이보다는 이 프레임 전체에 비닐을 붙이는 게 가장 좋다. 자, 오늘 이렇게 꿀팁 세 가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것들이에요. 왜냐면 단열을 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써서 단열을 해. 그건 누가 못해. 아무나 다 하는 거지. 아니, 업자 불러갖고 여기다가 외단열 하면 한 1,500만 원 주고 하면 다 하지. 근데 사실상 이 외벽보다는 창호가 단열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창호,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문, 요런 데를 우선적으로 일단 몇천 원만 들여서 여러분들이 시공을 하시면 굉장히 들어가는 비용 대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꿀팁, 외부 수정까지 해서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달람이었습니다.